네, 충장로의 신규 점포 입점과 리모델링 공사가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활력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21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충장로를 대표하는 구 와이즈파크 건물의 신규 개발사 개점과 장기 공실 점포였던 옛 유생촌 건물 신규 입점에 따른 리모델링 등 곳곳에서 입점과 리모델링이 이어지면서 상권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, 동구는 지난 2022년부터 추진한 충장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통해서 문화가 숨쉬는 에이스 상권을 목표로 충장로의 변화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.